총 자산 9조 9천억 원, 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 국내 1위,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은행은 돈을 인출한 예금자를 탓했습니다.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예금이치 너무 폭증해가지고 바로 유동성 악화가 왔습니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당했습니다. 하루에 3천원, 4천원 벌어가지고 36년 식당 생활했어요, 내가. 그걸 모아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300원짜리 양말 하나 못 사 신고 내가 통 재산이요, 그래, 재산. 예? 그게 피눈물 나는 돈이지. 그게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피라, 피. 왜 억울한 사회 이렇게 만들어? 어? 저거는 이렇게 살아봤나? 어? 저거 형제가 이렇게 살아봤나? 저거는 팬더만 울리고 있으니까 너무 도둑질 헤쳐먹고 말이지. 왜 소문들 안 주는데? 어? 우리 돈 달라 했어요. 우리 돈 달라고 좀 내주세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매입자 등 3만여 명이 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산하 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유는 유동성 부족입니다. 즉, 돈이 말라서 은행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자들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맡긴 돈은 약 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같은 시기 부산저축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약 7조 원입니다. 이 돈만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출해준 돈의 상당 부분이 회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워터게이트 빌딩입니다. 한때 미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 5층에 문을 연 워터게이트 갤러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랑은 정판츠, 외민준 등 중국 현대 작가들의 그림과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갤러리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습니다. 화랑으로 가는 길, 관계자들이 취재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술품을 전시하고 매매하는 화랑과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워터게이트 갤러리의 대표는 박모 씨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워터게이트 갤러리를 검색하면 창아트 화랑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창아트 갤러리 대표는 31세의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대표이사의 아들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아들 김모 씨가 워터게이트 갤러리의 실질적인 주인이었고 박모 씨는 속칭 바지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37조는 2%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와 그 친족 등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대표이사는 이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화랑을 설립하게 하여 대출을 해주고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경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팀장이셨으니까. 팀장이셨으니까. 예. 나가라 그러면 또 우리 또 나가서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미술품에 투자한다 하여 워터게이트 갤러리에 거액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아들 김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국내의 유명 작가의 작품 23점을 샀다고 합니다. 그림을 사는데 총 84억 원을 썼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어 홍보실장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아들의 갤러리에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그 홍보실장 명의로 대출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운영자금 사용은 그 홍보실장이 안 쓰고 아들이 쓰는 이런 편법을 쓴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아들 김 씨는 이 그림을 담보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은 이미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 그림에 대해 세 번, 네 번 중복해서 담보를 잡아 총 362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림값이 올랐다며 대출 규모도 갈수록 커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부 그 이 평가라든가 외부 그 기관에서 평가한 거는 그림값이 하락돼 있어요. 84억인데 63억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경제 글로벌 위기가 와가지고 전부 그 부동산 가격이나 모든 가격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림값도 거품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애들만 계속해서 올라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 가격이 나오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뭐 엄청난 뭐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두 배 이상씩 전부.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김 씨가 소장하지도 않은 그림에 대해서도 담보로 인정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23점 중에 한 점은 아예 오지도 않은 그림도 우리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했으니까 그게 배임이죠. 왜냐하면 은행의 그 대출을 담당하는 업자는 자는 실제로 그림이 있는지 기타 담보를 잡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서류만 그냥 사업계획서라든지 있다는 그 사실만 믿고 대출해 준 거죠. 그 이유는 어떻게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대주주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대출을 해준 거다 이거죠. 일부 은행 직원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전화라는 것도 자기 뜻에서 이건 뭐 사는다고 지지껏 진짜 그 자대로 썼으니까 그랬더만 그 김인정 회장 번호가 자기 아들 그림 사달라는데 안 사준다고 고함지르고 그래요? 얼굴도 꽃사장 그 다음에 책도 다 불러가지고 회실에서 한번 박살낸 게 있어요. 그래요? 김 씨는 대출금 362억 원으로 일부는 빚을 돌려막고 일부는 파랑 운영비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수사를 하면서 쭉 정산을 해보니까 한 160억 정도가 미회수, 회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수할 수 없는 돈 160억 원은 서민들의 땀과 눈물이 젖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의 행방을 묻고 싶었지만 관계자들이 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인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300제곱미터, 즉 90평대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뭐요? 요즘 잘 안 들어오세요? 안 계시네? 안 계세요? 안 들어오세요? 네. 얼마나 되세요? 네, 대충. 안 들어오신 지가? 대표이사인 아버지의 후광으로 362억 원의 은행 돈을 사용했던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최악의 상황은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조항을 두고 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이나 제조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제조업체를 설립하면 부당하게 대출을 해줄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직접 사업체를 차리고
거기에 고객들의 예금인 은행 돈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발 900m의 울주 백운산, 이른바 영남 알프스가 시작되는 명산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이 산 정상 부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골프장을 비롯해 승마장과 파크공원, 한방타운과 실버타운, 전원주택단지까지 건설한다는 웅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백운산 자락에 살아온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산이 지금 저기는 한마디로 좀 약간 쇼했는 것 같아요. 쇼. 골프장 그래도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뭐 땅이 좀 평도가 낮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낭떠러지밖에 없고 쑥 올랐다 쑥 내려갔다가 그 무슨 골프장. 골프장 부지로 가는 길은 가파른 데다 샛길이 많았습니다. 아, 선생님 혹시 여기 골프장 부지가 있던 데가 어디예요? 한참 가야 돼요? 저 산 정상이요? 정상까지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길이는 지금 못 간다. 차도 그냥 못 가고. 차를 못 가고 걸어가야 되고. 다행히 산길을 잘 안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직장으로 골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포장도 되지 않은 가파른 산길을 따라 20여 분을 올라가자 안내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목장이 있던 곳입니다. 목장을 비롯해 정상 부근까지 약 310만 제곱미터, 즉 95만 평의 골프장을 건설하려 했다고 합니다. 부지 매입 등 이 사업에 든 880억 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울산시가 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구역이었습니다.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백운산의 골프장은 울산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대곡댐으로부터 10k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산 시민들 가운데서도 골프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울산시는 골프장 건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골프장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울산광역시장이고 승인권자가 국토계양부 장관인데 수립하는 데서 뭐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는 시설이다 하면 불가능한 거죠. 결국 골프장 건설 계획은 삽 한 번 떠보지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착공 허가조차 얻지 못한 골프장 사업에 88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추진한 회사는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가 여의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총 440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예,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 지금 이사가 가서 공실 됐어요. 아, 이사 가셨어요? 네. 언제 가셨어요?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은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가 김모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김 씨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 씨 집 아니에요, 여기가? 네? 예, 그럼 집 주인이 김 씨예요? 지금 살지는 않고. 주소지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내부에 비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대출을 해준
업체 임원들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나 대주주와 어떤 관계인지 기록해놓은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영남 알프스클럽 대표이사 김 씨를 부산저축은행이 추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에는 투자자도 5명 참여했습니다. 성모 씨 등 5명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47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그 뒤로도 별다른 담보 없이 이들 5명 투자자에게 총 440여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거액을 대출받아 골프장 사업에 투자한 이들이 누구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때 그 저기 사장님이 대출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아니 하나 어머니 하면 성 씨 부부를 설득해서 골프장에 투자하게 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일단 명의만 좀 빌려다가 자기네들이 직원들이 살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의를 빌려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출을 낸다 하더라고. 성 씨는 부산저축은행 성모 이사의 오촌 아저씨로 명의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산저축은행은 성 씨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이 돈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 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골프장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그 뒤로도 성 씨 명의로 총 68억 원을 대출해 골프장에 투자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 안 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친척 사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예. 아 인간만 빌려달라고 하셔서. 예. 그 땅 뭐 사시는데 가보시고는 하셨어요? 아주 잘 몰랐어요. 아 땅도 모르셨어요? 결국 5명의 투자자들은 모두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직접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내세운 명의 대여자들이었습니다. 즉,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대주주와 관계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을 금지하는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임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골프장 사업에 투자한 880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사용처도 불명확합니다. 대출금이 일부는 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용역회사 사장을 통해 물주 군수에게 2억 5,4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친인척 명의로 매입한 골프장 부지를 내부에서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액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성모 씨 명의의 땅은 매입 당시 3.3제곱미터, 즉 평당 약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에 매각하면서 평당 5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10배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입니다. 대출금 중에는 성 씨 등 명의 대여자에 대한 급여와 공과금 명목으로 355회에 걸쳐 약 18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의 대여자들도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수입을 챙긴 셈입니다. 선생님 이름 앞으로 그 명의 빌려주신 분의 급여가 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가다리 좀 돈은 좀 받긴 받으셨습니까? 뭐 신세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받은 건 모르겠어요.
명의 대여자들에 대한 급여 있네요. 5억 900만 원 정도에 통장 확인해드릴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급여가. 예. 그거를 돈 찍어주고 할 때 몰라 한 50만 원씩. 그거지. 고등비를 월급이라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성 씨 부부는 주거래 통장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급여와 세금 등 공과금을 보내준 사람은 조카인 부산저축은행 성모 이사였습니다. 성모 이사가 보냈다는 5억 원 중에서 급여 명목의 돈은 3억여 원. 하지만 통장에 기록된 입금액은 2,4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디서 착오가 생긴 것인지 성 이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혹시 선생님 댁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MBC에서 나왔는데요. 예, 수원사시에서 안 계세요. 저는 잘 몰라요. 남편한테 나중에 연락 알아보세요. 선생님이 사실은 저 오촌 아저씨 되시잖아요. 예, 예. 예. 명의 빌려주셔가 지금 좀 곤욕을 좀 치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걸 좀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은 조금 불안하겠는데요. 골프장 진입도로와 관련해 8억 원을 사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진입로 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인근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공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사 온 지 한 8년 됐는데 그대로라 지금. 당시에 그 골프장에서 아마 그 입지를 하면서 진입로까지 개설해서 군에 기부 체납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제출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실행은 그것은 사업 인가가 안 왔으니까 실행은 안 된 거고.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진입도로 관련 비용으로 잡힌 8억 원. 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 밖에 영남 알프스 컨트리클럽 운영비 등으로 36억 원, 골프장 설계비로 6억 5천만 원, 용역업체 경력금 2억 원 등 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돈입니다. 투자자 명의로 빌린 440여억 원은 일부 대출을 갚고 371억 원의 부채와 공시지가 6억 원의 골프장 부지만 남았습니다. 뭐 돈이 올라가지고 뭐야 내가 설려서 뭐 어쨌든 안 되는 거뭐 부동산 생각 5만 원씩 살리거든. 지금 맞아 사야 안 사지 그냥 산다. 5만 원에도 안 사지 뭐 사 말하기 그래. 사가지고 필요 없지 뭐 안 그러게요. 산다면 사 그거 사 말하게 그래. 결국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추진했던 골프장 건설 사업은 아무런 성과 없이 한바탕 돈잔치로 끝났습니다. 880억 원이 투입된 골프장 소동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사업을 주도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이었습니다. 반면 은행의 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골프장과 워터게이트 갤러리를 취재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은행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의 이익보다 대주주나 임원 개인의 이익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은행을 내 금고인 양 이용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취재 중에 이런 부산저축은행의 내부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출받은 회사의 임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원과 어떤 관계인지가 기록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A회사의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B이사에 처족하다. 이런 식입니다. 문건에 기록된 155개 사업체 중에 112개가 부산저축은행 임원이나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산 문현동에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습니다. 정우종합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매입한 부지입니다. 시행사는 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보통 SPC, 즉 특수목적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고이자의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시공사에 지급보증을 받으면 일반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우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345억 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매입했는데 10년째인 올해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회사 같으면 벌써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못 가놓고 그냥 내버려 놔두면 적자 뭐 돈 이자 투신이 아닙니까? 우리 은행 돈 빌리보면. 예. 그래 돈 있는 회사니까 그냥 견디고 있지. 아파트 인허가는 2006년에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미분양 우려를 해서 이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 일단은 자기네들이 착수를 못 하고 있었는 거죠. 예. 예. 분양이 될 때만이 이제 착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태도입니다. 보통이라면 진즉 대출금 회수에 나서야 했습니다. 은행 측도 이 사업의 수익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정우는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출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부산저축은행에 어음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그때마다 어음 만기를 연장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원금에다 이자까지 추가로 대출해줘 정으로 하여금 애초에 대출금을 갚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을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그걸 이제 이 연체로 분류를 하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 회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축은행 자체 이제 그 부실 비율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고 또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의 이제 그 존립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대출을 해줘서 이제 그 추가 대출을 해준 돈을 일부 이제 이자만 조금 뭐 더 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대출을 해준 돈을 가지고 이제 상환하게 하면 건설업체도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저축은행도 이제 계속 굴러가고 재무 건전성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정우는 소소한 사용 내역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보고하며 회사 운영 자금을 대출받아 왔습니다. 보통 20대 몇만 원 혹은 몇천 원의 지출 결의서까지 부산저축은행에 있다는 얘기는 같은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다른 회사라면 대출에 관련된 심사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뭐 그런데 2만 7천 원 자동차 세 냈다. 이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부산저축은행과. 일반적으로 보면. 예, 예. 그럼 다른 의미로 보면 자기들 회사라는 얘기죠. 인맥관리 문건에는 정우의 이사는 사장님의 지인, 대주주는 안하순 전무의 친척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우의 임원들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주인은 부산저축은행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달 정우는 폐업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 두 달 반 만이었습니다. 345억 원의 대출금은 얼마나 회수가 가능할까? 남은 돈은 아파트 부지에 설정해 놓은 118억 원의 근저당이 전부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최소한 227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언젠가 팔리겠지만 10년 뒤에 팔리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다수 345억 중에서 대다수 200억 이상은 부실로 250억 이상 부실로 추정이 됩니다. 정우의 경우처럼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준 SPC, 즉 특수목적법인은 122여 개에 이릅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업체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고객 예금 4조 5,942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태안종합건설도 부산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대출해 준 SPC, 즉 특수목적법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사무실을 철거하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목소리 나오죠? 거기도 그 사무실 있나요? 없어요. 아까 안에 잠깐 누웠다가 상실했어요. 태안은 CM, 즉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였습니다. 한때 국내 CM 분야 1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모두 떠나버린 사무실에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운영한 SPC 사업장의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PD수첩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리카드 49건을 분석한 결과 CM사가 선정된 사업장 중 93%를 태안이 맡았습니다. 현재 태안의 김모 전 대표이사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가 김 선생님 댁인가요? 예, 저 서울 MBC에서 왔는데요. 예,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집에? 부인은 김 사장도 억울한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김 사장에게 날짜를 적지 않은 사임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태안의 주주는 모두 3명입니다. 그중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이사다고 무슨 출근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사무실 그 명함 그 도장만 주고 그 명함, 이름만 올려졌기 때문에 뭐 사무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 급여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거기는 어떻게 이사를 막 그냥 오빠가 있으니까 예, 오빠가 누구실까요? 강강. 아. 부산저축은행은 주주들에게도 날짜가 비어 있는 주식 위임장을 받아두었습니다. 인맥 관리 문서에는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사장, 강성우 감사 등이 주주까지도 추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태안을 직접 지배했던 것입니다. 철거 중인 사무실에서는 흥미로운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준 SPC, 즉 특수목적법인 10여 개 업체의 팩스 발송용 표지 용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태안을 통해 다른 SPC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옛날에 예예. 경기사님 예. 축은행 예예 경기사 저축은행 관계자가 이제 경기사 했는데 예예. 그쪽에서 이제 SPC사의 그 장부 회계 정리를 네. 많이 해줬어요. 아 그쪽 거를 받아서 예예 네. 아, 예. 그래서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대표사도 모르게 아마 그쪽에서는 막 이렇게 장부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죠. 인맥 관리 문서에 등장하는 SPC 임원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등 600여 명의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김양 부회장이 22명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김민영 대표이사가 11명, 안하순 이사가 27명, 강성우 감사가 48명, 부산저축은행 아웃소싱 업체인 산경 M&A 캐피탈의 김성진 대표가 117명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인맥 관계도는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준 특수목적법인이
명목상으로만 별개의 회사였을 뿐 실제로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직접 운영한 업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범죄죠. 그거는 뭐 도덕성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이제 금융업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범죄죠. 저축은행에서 왜 이런 고위험 투자를 하느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쉽게 말해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하이 리스크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하이 리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이런 고위험 투자를 했는데 잘 되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니까 위험이 굉장히 크니까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안 되면 은행에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은행은 누굽니까? 대다수 예금자들이 낸 돈이죠. 그러면 잘 되면 내가 먹고 안 되면 남이 부담하니까 내가 고위험으로 가자. 미쳐봐야 돈 됩니다. 이런 심정이 아닌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SPC, 즉 특수목적법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했다가 은행에 손실을 끼친 것은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손실을 입었을 뿐 은행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대주주가 큰 이득을 취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영각사.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영각사 관계자들은 취재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각사는 95년부터 안치구수 2만 5천 개의 납골당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어 2005년에는 납골당을 10만 5천 개로 증설하겠다며 시흥시에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2005년 납골당 분양 사업을 위해 3개 SPC가 설립됐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총 1,262억 원을 대출했고 SPC들은 이 중 800억 원으로 영각사 납골당 8만 기를 매입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영각사 공사에 참여했던 김현진 씨를 만났습니다. 일반 호텔 건축비가요. 보통 그 평당 개념으로 봐가지고 600만 원, 700만 원 선이에요. 호텔이. 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영각사 거기 납골당도 호텔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2,100평인데 120억 내지 140억까지는 충분히 되는 공사죠. 누가 그 자본주가 갖고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과다 대출이라고. 그렇죠. 거죠. 그건 뭐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 가지 않죠. 그 1,200억까지면은 저 서울 테헤란로에다가 빌딩 짓지 거기다가 그 절 짓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려 납골당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435억 원을 대출받아 납골당 3만 개 분양권을 매입한 SPC 사장을 찾아갔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말씀 좀 여쭐게요. 그 인베스트먼트라고 여기에 있었나요? 그냥 주면 누구나 이사 간다고 했다. 간다고 했다. 그냥 있으면 지나요. 그래요? 네. 언제부터 사람이 안 보였습니까? 여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현지만 가지고 계세요. 242억 원을 대출받아 납골당 15,000기를 사들인 또 다른 SPC 사장을 찾아갔지만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예. 무슨 뭐 여기 뭐야 여기 뭐 사장님 옷도 그냥 맨 잠바 입고 가 내고 자전거 타고 가방 메고 다니냐? 아 이거 이거 뭐 테라가 하는 대표 뭐 뭐 그렇게 큰 회사 같으면 아니 최선으로 예쁜 소나 타고 뭐 왔다 갔다 했다고 이해가 아니. 태우진 또 태우진 대표 이사면 그런 거는 사와야 할 거 아니야 예쁜 소가 누구야? 그런지라도 이게 명예만 빌려주는 지금 모르지군요. 그건 뭐 내 마음 모르지. 근데
585억 원을 대출받아 납골당 3만 5천 개를 매입한 또 다른 SPC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은 바지 사장일 뿐 SPC의 실제 주인은 부산 저축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각사 주인이. 세계의 SPC는 명목상의 회사였고 부산저축은행이 이 회사들을 통해 8만 개 납골당 분양권을 사들인 셈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네. 3만 5천 개가 뭐 우리 거라고 그래요. 3만 5천 개.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그 쉬운 거니까 가보면 지하실에 이렇게 막 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남바별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 것이고 뭐 이런 그 경계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시장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다는 소문은 이미 2004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들었습니다. 예. 그럼 부산 무슨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저축은행. 예.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저 돈 투자자들이 거기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PD수첩은 2005년에 체결된 양수도 협약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납골당을 비롯한 사찰 전부를 4명의 투자자가 사들였는데 그중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형선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로 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 시는 영각사 재단이 신청한 납골당 증설권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완공되었던 2만 5천 개 납골당에 대해서도 영각사 재단이 더 이상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은 1,200억 원을 투자해 존재하지도 않은 납골당 8만 개를 매입한 셈입니다. 지금 분양을 하죠? 분양 못하죠. 허가권이 없습니다.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논쟁입니다. 재단법인가. 예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못하죠. 돼 있으면 그건 위법인. 위법이죠.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박형선 씨는 팔지도 못할 뻔했던 납골당 분양권을 부산저축은행에 넘김으로써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 대신 부산저축은행은 그만큼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 지배주주가 있기 마련인데 그 지배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즉 저축은행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차명으로 해서 가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축은행 돈을 대출을 하고 그런 것이 수십 건 수백 건 되고 그걸 합하면 몇조 원씩 되고 결국 1차적인 책임이 그 지배주주에 있는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죠.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영각사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지만 대주주의 비리를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혹시 대주주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네. 이런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를 확보를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봐서는 이게 정상적인 대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는데 네. 저희들 조사는 이제 검찰 수사와 달리 뭐 어떤 그 서류 입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밖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자금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자금 추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감사에 들어갔더니 5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오더라. 말씀하셨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든지 이걸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사실상의 여러 가지 일종의 청탁 내지는 로비는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저축은행 업계 이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 전현직 직원 4명이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통해서 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던 임직원들은 퇴출 위기를 맞아 사활을 걸고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와 외압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을 마치 자기 금고인 것처럼 여겨왔던 사이비 금융인들의 잘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들을 비호해온 감독 당국과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피처업 여기까지입니다.